하얗게 불 태워버려라. 그래서 저희 한 줄의 임 시간에 한 줄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참 5분만 달라고 심각하게 5분만 달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 맥주는 시원하게 마셔야 돼. 아, 이게 이제 네 이게 장혁 씨가 말한 건데 이제 다시 생각해오라고 저희 작가님. 아니 이거 웃기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술을 잘 못 마셨어요. 군대 제대하고부터 맥주를 하루에 한 캔씩 그냥 마셨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원하죠, 그거. 냉장고에 넣는 거. 당연히 시원하죠, 그거. 그래서 네, 네. 맥주 맛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마시면 취하는 거. 그 맛을 모르고 취하는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네. 오늘 정말 기분이 정말 나쁘든 되게 좋았든 그 맥주 마셨을 때 마지막이 된다라는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마감을 한다고 마무리하는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그래도 좀 하얗게 태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아직은 뭐 조금 뭐 아직 남은 거 남아있어요. 진짜 한 줄. 네, 365일 마트 같은 사람이 되라. 이게 365, 365 마트 같은 사람이 되라는 뭐예요? 뭐냐면은 어쨌든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나중에 또 저는 찾아줘야지 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그 하는 만큼에서 최대한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나중에 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왜 이제 촬영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 상황에서 최대치까지 하면은 태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걸 다 연결돼요. 하얗게 태워버리고 앞서 했던 거죠.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저 배우나 저 사람은 한 번쯤 더 만나고 싶은 여지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이 제가 최대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날 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을 때 그게 시원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정말로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진지해요. 아니 진지해 보여요. 네. 진짜 그 스태프들한테 정말 잘하고 스태프들을 그렇게 잘 챙기고 뭐 사실이에요 그게? 네, 그럼요. 장혁이랑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주연 배우는 장혁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정말 와서 하얗게 불태우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해주니까 정말 모양새 있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자기가 하면 확 떨어지거든. 이럴 때 딱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바로 나오네. 아예 들어볼게요. 예. 아니 정말 그분들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카메라 팀도 계시고 미술 팀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인공들이 아 나 피곤하니까 좀 이따 하자라고 해서 이게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형님은 진짜 온리 도구로.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찾고 싶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도 아까 액션 얘기 잠깐 했는데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를 누구나 주연 배우 얼굴을 걸고 찍고 싶어 하시죠. 그럼요. 당연히. 근데 보통 2층에서 잡고 찾지만 하고 중간에는 액션 팀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컷으로 걸고 찍을 수 있고 지붕을 달리는 거를 주연 배우를 걸고 찍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감독님들한테 너무 큰 혜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로 영화를 대역 없이 찍으려고 하는 포스가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그거 대역이라뇨. 대역을 사실을 네. 거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처음 영화를 찍었을 때 대역이라는 그 스턴트 하시는 분이 처음 나왔는데 사고가 나셨어요. 아~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고 한다면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생각이 날 텐데 그때는 첫 영화고 그리고 저 대신 차를 부딪히면서 딱 떨어졌는데 2, 30분 동안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이 나요. 저거 내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30분 뒤에 일어나서 근데 성공을 하셨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로 자기 그걸 하는 거구나라는 식의 어떤 느낌이 있어서 뭐 스턴트나 대역이나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하게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이 씬 자체가 만약에 이건 좀 뭔가 보여주기 식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영화나 이 드라마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하면 저는